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1월에 주목해야 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호혜민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저희 준비한 주제는 1월에 주목해야 할 바이오 관련한 이슈인데 그 전에 오늘 당면한 이슈가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오늘 오스코텍이 급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일단 하한가까지 떨어졌었고 다만 지금은 낙폭을 많이 줄여서 10%대, 20% 정도 초반 이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거죠, 임상이. 그렇습니다. 이상 일단 그 탑라인 데이터에서 뭐 그 1차 뭐라고 하죠? 1차 때보다도 좀 미달하는. 그걸 못 미달했다. 결과.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임상 실패했다라는 의미인가요? 이게 사실 1차 지표가 가장 중요한 1차 지표는 네. 네, 맞습니다. 주평가 지표라고 해서 1차 지표를 통과를 해야 그 임상을 이제 깔끔히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SYK 저해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2 이상 유럽에서 이제 했던 거고 이번 JP모건에서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파트너십 미팅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그래요. 상황이고요. 일단은 1차 주평가 지표는 달성하지 못한 보도 자료가 나오긴 했는데 안정성 부분에서는 또 잘 나왔다라는 저도 좀 깊게 봐야 되지만요. 잘 나왔다라고 해서 좀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병용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크나 다른 억제제들하고 예, 만약에 안정성이 좀 유효하다 안정성이 괜찮다라고 하면 병용했을 때 그런 이제 부작용은 우려를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었던 베스트 시나리오로는 유효성까지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유효성에서는 아무래도 환자분 쪽이 조금 이제 불응성 환자들 그 여러 번의 투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 그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환자분 자체가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다행인 거는 이때까지는 SYK 억제제들이 부작용 때문에 많이 실패를 했었던 건데 네,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 면에서는 조금 안전하게 나온 것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병용했을 때 다른 약품들과의 시너지는 그래도 부작용은 없을 수 있겠다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자세한 거는 이제 최종 보고서라고 해서 CSR이 나와봐야 어떤 그 좀 세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네. 그래야 이제 추후 전략을 좀 짤 수가 있는데 네, 네. 3월경 정도 3월 이후에는 CSR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CSR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최종 보고서. 보고서라고 최종 보고서? 저희 예, 하고 있는데요. 그거 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오래 걸리네요. 3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예, 아무래도 데이터 통계도 좀 뽑아야 네, 되기 네. 때문에 좀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기대했던 그런 이제 큰 규모의 기술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세부 데이터를 보고 추후 전략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거 외에도 이제 그 레이저 티닙이라든지 아니면 AXL 억제제 그 항암제 또 있기 네, 네. 때문에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있어서 남아 있는 것도 남아 있는 추후 기대할 만한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 스테이지는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단은 세부 데이터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통상적으로 이상에서 1차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게 완전히 어그러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아닌 건지. 저희가 아마 뭐 여러 번 겪어보긴 했는데요. 메지온 때도 아마 좀 겪었었고 그렇죠. HLB 때도 겪었었고 네. 주평가 지표는 그렇죠. 좀 잘 안 나왔지만 뭐 세부 지표들에서 좀 잘 나와서 다시 회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예, 완전히 이제 어그러졌다라고 보긴 어렵고 또 SYK 억제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 네. 다른 이제 ITP 적응증이라든지 다른 적응증도 있을 네. 수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이제 다 드랍됐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신약 개발의 길이 험난하다.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물론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깜짝 놀랄 일이지만 맞아요. 지금 그렇네요. 채팅방에서도 바이오는 사자의 심장만이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맞아요. 이럴 때마다 사실 철렁철렁하니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잘 네. 알면은 이제 뭐 들어가도 되는데 잘 모르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이해하는 네,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건 그렇고 조금 더 세부적인 지표들은 봐야 할 것 같다는 자, 걸로 정리를 하고 그 오늘 어려운 길을 또 가야죠. 그렇죠. 네. 오늘 준비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오스코텍도 앞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그 컨퍼런스에서 뭐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오스코텍 이외에도 이제 저희 관심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1월에 뭐 가장 큰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이슈라고 하면 올해는 11일부터 14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 거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여기서 저희 어떤 부분들 봐야 하는 건지 좀 짚어주세요. 네, 네 그 제가 조금 정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네. 그 달력으로 표시를 네.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는 이제 SK바이오팜의 보호예술 완료가 좀 네. 지나갔고요. 초콜릿에.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 이게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그 시간에 반영되는 거는 D+1데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에 반영되는 거는 그래서 다 사실상 다음 주 내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개최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하고 이때 그 보통 M&A라든지 기술 이전 그리고 공동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계약건들이 좀 다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주목해서 어떤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전에 제가 그 수익률을 조금 뽑아봤습니다. 그 통상적으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이후에는 좀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시즌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정 기간을 거쳐왔는데요. 요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전 그리고 기간 그 행사 기간 그리고 이후 수익률을 좀 그 과거 한 4년 동안 좀 살펴보시면 주로 그 코스닥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네. 쪽에서는 그 기간 행사 기간 때는 좀 좋고요. 그리고 행사 기간 이후에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슷한 패턴일 것이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워낙 또 강했었고 관심들도 많고 그다음에 개인분들이 또 가장 사랑하시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차익 실현이 통상적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JP모건에서 나오는 그 발표 데이터들로 인해서 올해의 트렌드나 빅파마의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해에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차익 실현 기간에 이제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네. 국내 발표 업체들에서는 지금 이제 큰 기업들이 주로 연단에 서서 발표를 하는 네. 상황이고 나머지 그 다른 바이오 업체들은 1대1 파트너십이라든지 아니면 쇼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 보면은 참가하는 게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스스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아, 근데 가고 이제, 싶어요 해서 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네. 발표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공식 초청을 받은 기업들이 이제 발표자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그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이 주로 참석을 하는데 네. 올해는 좀 이례적으로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어요. 예, 참석하진 않 받았지만 가진 네. 않는. 아. 예,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그리고 HK 이노엔 전 CJ 헬스케어인데요. 아, 네. HK 이노엔 이번에 처음으로 또 가게 되고 제넥시, 그다음에 LG 화학, 휴젝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이제 CEO가 예, 존님 대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CEO 변경으로 인한 중장기 비전이 좀 바뀌었는지 그리고 추가 신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좀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존님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이력이 화려합니다. 그 로슈나 제넨텍 같이 이제 큰 빅파마에서 생산이나 영업 그다음에 개발 총괄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가 되기 위해서 삼바의 그런 이제 준비 과정들 이번에 말씀해 주신다라면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JP모건 그 프리뷰를 내기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좀 엠바고로 그때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외에 지금 보도 자료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그 발표 내용들을 언급한 회사 중에 휴젤 같은 경우는
3년 계획, 올해부터 23년까지 3년 계획하고 2025년 비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어떤 비전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넥신 같은 경우도 GXI7에 관련해서 병용에 대한 전략들을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이제 발표 기업들은 한 번씩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점검을 해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저건 이제 컨퍼런스 할 때 보도자료를 뿌리는 모양이죠? 보통은 같이 그렇게 보도자료 뿌리고 있고요. 엠바고 참. 네, 제가 최대한 빠르게 네, 전달해드리려고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이제 바이옵체들 중에서 공동연구 성과 이런 것들을 좀 이때 맞춰서 내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네. 동아ST 같은 경우는 그 아스트라제네카한테 면역항암제 공동연구를 JP모건 기관 중에 발표를 했던 사례도 있어서 이런 기업들도 아마 나오게 되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그냥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무나 볼 수 있나요? 그 링크가 있어서 과거에는 이런 이제 공식 발표하는 회사들은 저희가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네네. 올해도 열릴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갔다 오실 텐데. 이게 가시나요? 원래? 아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갔다 오시는 게 맞는데 이제 뭐 저기 그 또 레선으로 다 하니까 이게 참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 증권사이기도 하고 초청을 받은 업체가 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발짝 멀지 떨어져서 창문으로 또 들여다보는 것도 재미가 있잖아요. 밖에서 가지고 그래요. 뭐.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사실 그 새해 첫 열리는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 건 알겠는데 그렇죠. 요즘에 또 그거 말고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이 이제 초미 관심 아닙니까? 지금 모더나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뭐 저기 다 이제 저기 그 접종에 들어갔는데 우리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쪽은 데이터가 잘 나온다는 그런 적이 그 저 기사들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 13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죠. 그거는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 치료제. 항체 치료제. 네. 국내 백신은 조금 시기가 더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치료제가 먼저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치료제만 나오면은 백신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네. 같이 이제 서로 이제 서포트해주는 역할이긴 한데 그 13일에 대한약사회가 주최하는 그 하이원 신약개발 포럼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라고 이제 명칭을 나왔는데 그게 치료제 이름. 네, 코로나19 치료제고요.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이상 데이터 공개가 13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건부 승인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12월 29일에 품목 허가 신청을 접수를 했고 보통은 이제 180일 정도의 소요 시간을 거치는데 이번에 이제 사안이 좀 급박하니까 40일 이내에 허가 승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 있어서 그 기간이 2월 7일까지니까 아마 1월 중순부터 해서 2월 초에는 승인 국내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매출에 대해서는 사실 그 해외에서도 조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백신이 충분히 보급된 이후에 치료제가 좀 늦게 나오게 되면 이제 백신을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를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제 그 매출에 대한 업사이드가 조금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치료제 수요가 덜할 수 있다. 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올 초에 조건부 승인이 나오는 거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도 이제 그 백신으로 다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출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신에 우리가 가장 이제 그 주목하는 포인트가 역시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치료제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치료제도 안정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포커스를 많이 그 여러 국가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그 병원에 너무 환자가 많이 들어오면 이게 그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호스피탈 인펙션도 있을 수 그렇습니다. 예, 빨리 회복이 되는지 아마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응 제약도 지금 그 1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치료제. 네, 이것도 이제 그 약물 재창출 치료제이고요. 네네.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쪽인데 녹십자의 그
지난 세피하고의 했던 봉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기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백신 그 위탁 생산인가? 네, 그 필앤피니시 아마 DP 쪽으로 네. 계약을 체결한 건데 아직 그게 가계약이고 봉계약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봉계약이 나오면 그 물량 정확한 물량과 그 계약 뭐 도주당 얼마 되는지 요거에 따라서 실적도 변동될 수 있어서 이제 봉계약에 대한 그 해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이후 이제 1월 중하순부터는 실적 시즌 도래하기 때문에 예, 4분기 실적 시즌 하면서 올해에 대한 그런 전략들도 아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이오텍 중에서는 지금 동종 그 피어 그룹 대비 동종 기업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아마 제약바이오들 좀 많이 올라서 뭘 사야 될지 고민을 하실 것 네, 같은데 네. 그 나이백이나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최근 좀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동종 기업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월 내에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만한 부분들, 주로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코로나 7개월제 관련한 국내 업체들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쭉 정리를 해봤고, 그 관심 종목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 간략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맨 뒷단으로 좀 미루도록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중요한 이슈 1월에 몰려있는 것들 지나고 나면, 또 뭐 이외에도 학회들이 많고 하니, 주목해서 봐야 할 만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네. 좀 들어볼까요? 저는 좀 힌트를 학회에서 많이 찾고 네. 있는 네. 편인데요. 이 애쉬 학회라고 하는 이제 혈액 항암 학회가 지난 12월 초에 12월 5일에서 8일 사이에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회 개최 동안에 주가 상승률이 이제 해외도 굉장했습니다. 보통 뭐 100% 이상씩 오르기도 했고요. 관련주들은 그래서 이때 주목받았던 그 산업적 이슈가 무엇인지 네네.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키워드로 살펴보면 동종, 그러니까 내 세포로 활용한 게 아니라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남의 세포로 활용해서 조금 이제 세포 치료를 할 수 있는 동종 NK, 그리고 유전자 편집, 뭐 이쪽에 관심이 좀 되게 대체적으로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회사 같은 경우는 ROR1 항체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그 1, 2상 데이터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회사하고 이제 관련해서 뭐 레고캠도 이 ROR1 항체를 시스톤에 3.6억 불에 작년 하반기에 라이센스 아웃한 사례가 있어서 이 ROR1 항체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편이고요. 또 이제 여기 그 키워드들이 NK가 좀 많이 보이실 네네. 겁니다. 동종 NK 하는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이제 주가 상승이 높았는데 이 CAR-T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희망적인 임상 초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NK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물러 올랐고요. 어퍼메드 같이 이제 100% 오른 회사 이게 항체 하는 회사인데 네. 이 어퍼메드는 이번에 이제 그 초기 데이터 이중항체로 NK 세포 쪽 그 세포 표면에 타겟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좋았는데 국내 업체들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요. 이 어퍼메드가 녹십자 랩셀과 NK맥스하고 또 공동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NK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 작년 이쯤에는 그 어떤 얘기를 많이 했으면 면역 항암제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면역 항암제를 넘어서 이제 항체 치료제를 지금 하는 건가요? 면역 항암제에 관심 많았던 거 많고요. 면역 항암제가 이제 항체 쪽으로 많이 타겟을 하기 때문에 예, 그쪽 이제 관심 많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약간 이제 다음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로 세포 유전자, 유전자. NK 특히 또 RNA 면역 항암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아, 그 세포 치료제 쪽으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쪽까지는 이제 초기 데이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애쉬에서 봤던 이제 소수 데이터들 보시면 원래는 그 항체 쪽으로도 많이 타겟을 했던 치료제 그 적응증이긴 한데 림프종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세포 치료제 데이터들이 좀 잘 나오고 있어서 관심이 좀 많았고요. 특히
그 차세대 말씀드렸었는데 유전자 가위 쪽에서도 드디어 이제 초기 일상 데이터의 소수 환자에서 적혈구 이제 위 베타 지중해 빈혈 치료제 데이터가 좀 잘 나오면서 유전자 가위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충분히 이쪽에서 면역 항암제 쪽으로 다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항체 이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초기 데이터들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연구들은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NK, 유전자 상황이네요. 가위 이런 것들. 이게 또 말이 어려워지네. 머리가 아프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고 뭐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그 네. 물질 이전 계약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외에는 라이센싱 아웃 좀 관심 많으실 것 같아서 네네. 지난번에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올해 상반기 때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뭐 레고캔바이오라든지 올릭스 RNA 이쪽도 올해 상반기 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제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먼저 말씀드리긴 했는데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시간상 길게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오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나이백에 대해서 조금 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그렇죠. 네, 드린다면 이게 플랫폼 하는 회사고요. 이 그 세포 투과 플랫폼들, 그 대개 세포 투과 플랫폼도 이제 CPP라고 하는데 셀 페네트레이팅 약자인데요. 한계점이 모든 세포를 투과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한번 발현이 되면 모든 세포에서 발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타겟력이 좀 약할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는데 나이백 같은 경우는 이 그 세포 투과 플랫폼에 마치 ADC처럼 링커를 달아서 뒤에 그 전달 물질 그 신름 물질 카고 물질들을 넣고요. 항체면 항체, RNA면 RNA를 좀 짓고 대신 앞에 이 타겟팅 모이어티라고 하는 타겟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세포 투과 플랫폼이지만 기존의 한계를 좀 극복해서 타겟력을 높이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고요. 아, 아무 세포에나 네. 들어가는 건 아니? 예, 그 원하는 쪽으로 이제 타겟을 예, 타겟팅 모이어티를 붙여서 타겟력을 높이는. 그럼 이건 뭐 표적 항암 뭐 유사합니다. 예, ADC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요. 이 CPP 경쟁 물질 대비해서 나이백의 물질은 그 이 캔서셀에만 붙는 다른 그 경쟁 물질들 같은 경우는 다른 세포 장기에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암세포에서만 붙는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네. 제가 그 키워드로 이제 중국집과 세포투과 siRNA 이렇게 그냥 들으시면 다 연관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해시태그가 네, 네 해시태그도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나이백 같은 경우는 원래 본업은 이제 치주 골이식을 판매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치과 1위 기업인 스트라우만한테 이제 그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으로도 이제 수출이 가능하고요. 올해는 이제 중국 쪽으로도 그게 나가면서 본업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하지만 이제 R&D 쪽으로는 그 세포 투과 플랫폼들 플랫폼이 네. 예, 가장 이제 회사에서 주목하는 부분인데 케이라스나 이제 BBB, 케이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 세포 내에서 변이가 발생하면 암이 발현이 되는 건데요. 네. 이게 세포 속 안에서 발현이 주로 되기 때문에 타겟이 좀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백은 세포 투과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타겟을 하고 있고 BBB는 이제 뇌혈관 장벽 쪽이라서 그 뇌질환 쪽에서도 조금 그 투과되지 않을까라고 기전을 규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에 대한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이제 이 siRNA 쪽으로 확장하는 건데 siRNA가 RNA가 전달 물질이 이렇게 스테이블하진 않아서 타겟을 좀 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서 분해도 잘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갈락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간으로 이제 전달을 시켜주는 플랫폼이 생기면서 뭐 에스티팜 같이 이제 관련주들도 나오긴 했지만 인클리시란이라는 뭐 고콜레스테롤증을 타겟하기도 했고 이런 쪽으로 이제 RNA 분야가 갑자기 좀 넓어지는 희귀에서 만성질환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 다음 숙제가 간 이후를 갈 수 있느냐가 숙제예요. 예를 들면
RNA로 이제 항암제를 타겟할 수 있느냐, 이것이 숙제인데, 이 나이백이 이런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다 보니까 뒤에 RNA를 붙여서 항암제를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임상 중이고요. 네. 그거에 대한 추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기로는 이 케이라스하고 BBB2가 플랫폼의 기술 이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이후에는 siRNA 쪽으로도 항암제를 타겟할 수 있는가 요거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플랫폼 하는 회사들은 아마 그 타겟 시총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하는 해외 업체들의 시총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 과거에는 2-3천억대의 갈락 플랫폼 갖고 있었던 뭐 엘라엘람이라든지 다이서나라든지 뭐 ADC 플랫폼 있는 시젠이나 할로자임 이런 회사들이 2-3천억대의 시총에 머물렀다가 그 다국적 제약사하고의 플랫폼 딜을 한 이후에 1조까지 이 플랫폼이 좀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 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이백도 다국적 제약사한테 플랫폼 기술 이전이 된다면 이 정도의 그 플랫폼 가치의 재평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RNA를 통해서 항암제까지 이제 넓혀준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이제 더 또 다른 스토리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RNA 시장을 항암제까지 열어주는 키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임상 중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중순 정도 되면 네. 올소토픽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동물 실험에서 실제 장기까지 도달이 되는지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암제 관련하고. 그럼 지금은 동물 임상도 시작은 안 하는 상태예요? 동물 임상 시작을 했고요. 제노그래프트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쥐의 엉덩이에다가는 한번 해봤습니다. 네, 거기까지 나왔고요. 그래요. 물론 이제 관련한 데이터도 이제 나올 것이고 이야기 되는 부분들이 있겠으나 지금 이제 쭉 이야기 들었을 때는 본업에서 21년의 흑자전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말고는 사실 기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 일정상으로 혹시 있다면 좀 짚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JP모건 이제 쇼케이스에서 나이백도 네. 참석을 하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번 JP모건에서 이제 발표하는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라스 요 데이터에 대한 그 올소토픽 그 전임상 데이터를 아마 네. 언급을 할 거고요. 그거 이후에는 올해 중순에 siRNA에 대한 올소토픽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케이라스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은 보통 1년에서 1년 반 이후에 기술 이전이 되기 네. 때문에 물질 이전 계약 맺은 지 1년 후가 올해 하반기, 올해 말에 하반기, 올해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스케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사실 좀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만 원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대에서 지금 4000억대까지 올라온.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 뭔가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더 높이 평가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셨습니다만 단기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네. 밸류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아직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동종 기업 세포 투과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1조 이상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네. 나이백도 그런 이제 공동 연구라든지 아니면 플랫폼에 대한 계약 좀 이뤄진다라고 하면은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2022년에도 그 경구로 만들어지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네. 그것도 지금 인터랙트 파마하고 기술 검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데이터가 이제 검증이 완료되는 시기가 1년 후인 2022년이라서 그때에도 건구용 염증성 장질환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이백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경쟁 업체들 중에서 임상이 지금 제일 빨리 나가는 건 어디까지 나가 있어요? 이게 그 플랫폼이라서 비교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요.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상장되어 있는 세포투과 플랫폼 업체들이 많지 않은데 셀리버리라든지 PYC라든지 이제 PYC는 해외 업체이고요. 네. 해외 업체는 이제 나이백이랑 좀 유사한 임상 단계지만 조금 더 그 적응증이 항암제 쪽은 아니고 조금 희귀 쪽
에 있고 파이프라인도 나이백 같은 경우는 지금 골다공증이 일상 관절염이나 내시 염증성 장질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일상으로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나이백이 경쟁 업체 대비 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셀리버리가 지금 대장주로 잘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하고 있고 코로나 치료제도 하고 있고요. 또 CNS 쪽으로도 계속 전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데 CNS 하는 업체들이 되게 좀 전임상에도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 좀 긴 기간을 두고 한번 쭉 따라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네요. 나이백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들어봤어요. 1월 중에 그리고 연간으로 좀 봐야 할 부분들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짚어봤고요. 이제 그 해당 이슈들이 마무리될 때마다 또 관련한 내용들은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나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허혜민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